진짜 삼각관계 내줍시다. 우리 집 맞지 좀 있는가? 내 새끼야. 뭐 내줄게. 뭐 이렇게 쳐보려고 지랄이요.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. 나한테 잘 보이려고. 하긴 그게 시부랗게 남자 보기 없는 게 맞거든. 이상하게 나한테 껄떡거리는 걸 고장난 내 자주 오빠들이나 술 한잔 먹고 눈이 허옇게 통태되는 것 같은 오빠들이나 아니면 저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더라고요. 아니 내가 그 정도 매력이 없어요? 없어. 뭐 전부 내 스타일 아니야. 시부랗게 언제 가면 엄청 술 처먹고 왔던 걸 나한테 또 쳤네. 말은 더 해야지. 나 어제 밤에 오빠 봤거든? 아이고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난장판을 하더니 또 나한테 쳐먹고 왔네. 아이고 참말로. 아니 내가 옷이나 이게 어디 아랫겹고 나도 치마를 펴놓고 치잖아. 그 성추행이여. 아랫겹고 자꾸 이렇게 나 치마를 들러. 야 새끼야 갈 새끼야. 새끼야 또 공신장을 한테 옷도 맞고 싶어. 내가 잠깐 칠범이요. 공신장을 때린 거. 이거는 성추행 맞지요? 맞아. 좀 찍어줘. 맞아요. 이 새끼 신고해. 찍었어? 고마워요. 여기 나와. 내가 성추행범으로 찍어놨어. 신고해갖고 합의본 돈이 은행에 5억 있다. 5억만 더 보면 거지 그러면 때려치고 치우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전국 그래도 각설이 여자 중에 아파트 45평 사는 여자는 나밖에 없어. 사실 몇 장소에 사니까 아파트 45평 못 사요. 몇 개야? 이용 4번에서 이자로 산 겁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5억은 아까 저 오빠처럼 성추행범들 있잖아. 그것들 합의 이제 신고해가지고 합의금 받아놓은 거고. 지금 어떻게 할게요? 이제 5억 저거 봐주지 뭐. 어제부터 수천억 얼마나 굶었으면 껄떡거리겠어요. 근데 꽝 전에 껄떡거리거든. 뭐 족도 안 쓰는 것도 없고. 근데 불쌍하니까 내고. 언니 니 거예요? 언니 니 거예요? 웬만하면 버려라. 얼굴은 이뻐가지고 애도 쓸모 봐봐 얼굴 꼭 배탈문같이 생겨가지고 야 역 쓸모가 없다 야 언니 너 성격 좋다 나무 여자 치마 줄 생긴데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얼마 잠깐 어, 저것도 같은 변태네 부부는 똑같아야 사는 거예요 가서 들쳐보고 오라 그랬나 그지 자 삼각관계 한번 갑시다 인사 다시 하고
못왔어 언니. 시발고 연장사 앞에 왔으면 역시라도 사 먹고 가야지. 그래 빨리 역시라 빨리 갔다 와 도망가기. 사람이 있잖아 연장사 앞에서 역 먹고 가야지. 안 먹고 사이 나가서 역 먹으면 족되는 거 몰라. 뭐니 뭐니 해도 엿은 엿장사 앞에서 다 먹고 가서 사회에 가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엿장사 구경하다가 이런 데 맞을 것 같아. 아니요 누가 언니를 때리겠어요. 이쁜 언니를 저렇게 이쁜 언니를 누가 때리냐. 언니 만원어치 하면 2년 서비스를 줄 건데. 아니요. 언니야 서비스로 얘 데리고 가. 오빠 너는 가만히 있어. 엿먹이는 일은 없어요. 시부랄까 장사 안 됐고 엿먹고 있는 꼬라지 뭐 안 보여? 엿까지 먹으라고. 아이 그거 먹으면 주댕이가 막혀서 말하냐? 빵 같은 소리야. 꽃빵같이 생겨봤자. 가만있어. 우리 꽃순이 먹여야지. 야는데 자꾸 이따가 꽃순이 먹이게. 고마워 언니. 그래도 오늘 생활고 대상자들 말한 것 같아. 오늘은 보니까. 왜냐면 작년 그래도 어제는 막 열심히 한다고 막 팁도 많은 식주 그러더니 오늘은 생활보고 대상되는 말 하는가. 여단아 파는데도 이만 힘드네. 간다. 이따 오기는 이따 온다. 간 사람이 천 명도 넘는다 인병은. 사진 찍어놔야지. 아니 이따 오게 하고 간 사람이 밥 먹고 온다 사람은 2천 명. 이따 오게 한 사람은 1500 명 돼요. 이따 오게 하고 치고 속으로 가버려. 야 꽃순아 너 빵 먹으래. 너 아침밥 굶었으나 그거 먹어. 우리 엿도 안 팔리니까 밥도 못 사먹고. 저 봐봐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 빵 먹고 저기 번데기 먹고 그러는데 우리 엿장수도 이 고생에도 엿 하나 팔아먹기가 힘들어. 우리 요새 돼지를 떨어도요 엿 3천원짜리 안 팔아먹기가 힘들어. 하차 왜 이렇게 돼지를 떨잖아. 예 오라버니 왜요?
오빠 여덟 난다. 노래 한 곡 주시오. 아무거랑 난 가면서 잠깐만 보고 뭘로 부를까. 부초 같은 인생, 거지 같은 인생.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. 지금 안 돼요. 이제 오후에는 저녁에 뭐 바로 잡지. 해서 그 아버지는 별로인데 딸들은 이쁘네. 엄마가 이뻐서 그런가. 오빠는 그냥 안경 쓰고 있어라. 벗으니까 영 아니다. 자, 정말 좋았네. 잘못하면 정말 족간대로 들려요. 잘 들으셔야 돼. 정말 좋았네. 그 밤이 좋았네. 신혼때가 좋았네.
오랜만에 어제부터. 아니 여기 5미터 죽기 오신 분들 다 정서분증이 있는 분들만 오시나 봐. 아니 뭐 똥말이 없든지 어찌간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하고 사람 정신없어 죽었어 앉아있든지 차라리 가든지 누구는 안 보이면 안 할 거 아니요. 누구에게 보여서 얘기는 해야 되겠고 좀 앉아 좀 서있다가 후딱 가버리고 그 멋지게 잘생긴 오빠가 이쁜 언니 옆에 와서 앉으면 안 될까? 에? 하지 참 좋잖아 여기 와서 좀 앉아줘. 그래 좀 앉아있다 가라. 에? 여자도 구경 안 하고 이제 가버리면 저기 일찍 못 살아. 에? 아 그쪽에 있는 분이야 가든지 말든지 뭐 우리 매상 오르는 거 아닌데 뭐 맞잖아 여수 저렇게 진드가니 못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에? 연 먹고 있다고? 에. 오빠 칫솔이나 하나 사갖고 가. 올 명절에 손님도 많이 오고 사실 저희가 뭘 팔아야 되는데 뭐만 파는 손님들이 시까버리고 뭐만 팔면 시까버리고 여자라만 팔면 또 뭐 우리 여당수들 뭐 먹고 살라고 저 가수들은 천만원씩 어? 먹고 명절을 거의 못 셉니다. 왜냐면은 저는 큰 며느리예요. 근데 시댁에 가지를 못해요. 어쩔 수 없어요. 행사 때 더 바빠요. 명절 때.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한테 제가 미안하죠. 큰 며느리인데 동서들 보기가 미안하고.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해해요. 용돈만 많이 갖다 드리면 좋아하셔.
근데 사실 그게 제일 죄송합니다. 제사도 못 지내고 큰며느리가 이러고 다니니까 차라리 둘째 며느리는 편한데 큰며느리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. 미안하고 항상 용돈만 붙인다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. 자식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. 언니는 노래 뭐 좋아한다고 아직도 생각 안 났어? 유진아? 저 하늘에 눈구녕을 찾아서? 아니 뭐 무슨 사랑? 무슨 사랑? 무슨 사랑 하나 주세요. 아 유진아 이제 생각났어? 어. 내가 유진아 노래하면 다 해줄 수 있어. 유진아는 나도 좋아하니까. 무슨 사랑?